안녕하세요. 자연요리 연구가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가지볶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를 씻으셔서 여기는 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껍질을 자르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가지는 마른 팬에 구워서 수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기름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양파는 썰어줍니다. 이번에는 흰부분을 좀 다져주겠습니다. 색감을 주기 위해서 어슬어슬 썰겠습니다. 홍고추도 있으면 색감을 위해서 썰겠습니다. 아까 다진 대파, 다음에 마늘, 주성간장, 설탕, 청주, 그다음에 조청. 양념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지만 볶아도 맛있지만 또 고기를 같이 곁들여서 볶아주면 더욱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불고기감 가장 흔하죠. 불고기감 사용을 했습니다. 고기는 먼저 빗물을 제거해 주시고 핏물을 제거했으면 양념장을 넣어서 밑간을 해줍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줍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가지를 넣어줍니다.
넣고 만들어두었던 양념장을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주겠습니다.